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 공법으로만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의 재미를 위해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마케팅실 지윤재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마케팅실 이상윤 프로입니다. 샘. 샘. 프로님,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 패키지 기판 기술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기로 했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반도체 패키지 기판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은 더 많은 전기 신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이 반도체가 실장된 부분인데요. 바깥쪽으로 선들이 뻗어 있죠. 이게 전기 신호가 들어가고 나가는 입출력 단자거든요. 안쪽에는 이렇게 각 4개면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접촉 단자를 인풋 아웃풋이라고 해서 IO라고 부르죠. 그런데 반도체 기능이 향상되면서 더 많은 IO가 필요해졌죠. IO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 연결된 기판의 회로가 더 미세해지고 촘촘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은 바깥 내면만 활용하다 보니 무한정 선을 뽑아낼 수 없지 않겠어요? 물리적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를 바꿨죠. 선을 없애버린 건데요. 네,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은 선을 연결한다고 해서 와이어 본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한계 때문에 나타난 방식이 플립칩 방식입니다. 플립칩 방식은 선 대신 작은 볼을 활용하죠. 맞습니다. 작은 볼들을 활용하고요. 바깥쪽 모서리가 아니라 반도체와 패키지 기판의 접촉면을 활용해서 IO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외곽 부분에만 IO를 형성할 수 있는 와이어 본딩 방식에 대비해서 면적 전체를 활용할 수 있으니 훨씬 더 많은 IO를 형성할 수 있겠죠. 반도체 미세화 트렌드에 따라 반도체 패키지 기판도 같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적인 부분 말고도 공정도 트렌드에 따라 발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세한 가공 기술과 미세한 회로 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PCB를 어떻게 만드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요즘 대부분 다층 기판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층 기판의 경우 층간에도 회로를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야 하고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도금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표면에 회로를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기판을 원하는 만큼 여러 층 쌓은 뒤에 부품이 실장되는 곳을 제외하고 코팅을 하게 됩니다. 각 층들을 연결해주는 구멍을 비하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세한 가공 기술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설계에 따라 정확한 곳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양궁을 쏠 때도 10점 만점에 정확히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비하는 지름 약 80미크론짜리 패드 면적 안에 지름 50미크론짜리 구멍을 정확히 뚫어야 되거든요. 조금만 오차가 생겨도 안 되겠죠? A4용지 두께가 100미크론이니까 A4용지 두께의 절반만한 구멍을 뚫어야 하는 거네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이 비하도 회로 형성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회로가 잘 만들어져야 전자기기가 잘 작동하니까요. 네, 회로를 통해 전류가 지나간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회로나 회로 사이의 폭이 넓을 때는 만들기가 비교적 쉽습니다. 그런데 부품에 IO가 많아지면서 더 많은 길을 뚫어야 하니까 회로 폭뿐 아니라 회로의 간격도 좁아지게 됩니다.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미세 회로를 형성하는 공법도 같이 발전하게 됐죠. 먼저 회로를 형성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판화에서 양각과 음각 기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 모양을 판화로 찍어낸다고 했을 때 꽃 모양만 파는 걸 음각, 꽃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모두 파내는 것을 양각이라고 하죠. 양각 판화처럼 원하는 회로만 남기고 모두 파내는 것을 텐팅 공법이라고 합니다. 텐팅 공법은 텐트, 즉 회로를 형성하기 위해 천막을 씌운다고 생각하면 좋은데요. 원하는 회로 두께만큼 도금을 하고 난 뒤에 회로가 남을 부분만 코팅을 하고 나머지를 날려버리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날리는 걸 애칭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화학작용을 통해서 도금된 부분을 애칭시켜서 없애주다 보니 이렇게 회로 안쪽으로도 많은 양이 깎여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각 음각처럼 반대되는 공법이 생겼습니다. MSAP 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MSAP 공법은 회로가 아닌 곳을 코팅을 하고 빈 부분을 도금을 해서 회로를 형성하는 공법인데요. 그 후에 표면을 살짝 애칭을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회로 부분만 남는 것이죠. MSAP가 사실 한 단계 더 고도화된 공법이잖아요. 그래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어렵겠죠? 네, 지금 이 공법으로만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콘텐츠의 재미를 위해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 MSAP가 더 좋은 건지만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회로 구현력인데요. 텐팅 방법을 쓸 때는 회로 안쪽까지 애칭되는 영역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MSAP를 사용하면 그런 걱정은 덜고 더 미세한 회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 발전된 공법도 있어요. ETS, Embedded Trace Substrate. 프로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ETS도 MSAP를 근간으로 하는데요. 애칭을 해도 회로의 영향이 없는 아주 고도화된 방법입니다.
겁니다. 만드는 방법이 복잡하긴 하지만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데 아주 좋은 공법이죠. ETS를 이용하면 회로폭 8미크론, 간격 10미크론,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한 10분의 1 정도로 얇은 회로폭 구현이 가능합니다. ETS를 구현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쉽게 말하자면 모든 공정과 구조적 변화가 생기는 것은 결국 반도체의 미세화, 집적화에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반도체 트렌드도 결국 전자기기의 고성능화, 소형화 트렌드에 따른 거니까요. 와이어 본딩 방식에서 플립칩 방식, 그리고 텐팅 공법에서 ETS 공법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게 다 전자기기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고는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을지 걱정이네요. 잘 전달됐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판의 트렌드에 대해 설명할 거죠? 네,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삼성전기 공식 제품 콘텐츠 쌤 삼성전기 유튜브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역시 삼성전기가 정교하고 미세하게 작업을 하는 기술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니까요. 최고예요.